안녕하세요, 스킨업바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 콩나물이죠. 콩나물국, 무침, 밥등 다양한데요. 콩나물의 한해 평균 소비량은 자그만치 약 6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콩나물에는 단백질과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성분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듬뿍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채소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픈 증상을 해소하며 염증을 낫게 하고 수분 대사를 촉진하여 위의 울렬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쭉쭉 올려주는 이 특별한 식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콩나물 속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점막이나 피부를 튼튼히 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고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간염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백혈구 생성을 도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성분이라 흡수가 용이하지만 비타민 A의 경우 지용성 성분이라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먹을 때 들기름을 추가한다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기름으로 다른 기름에 비해 60배나 많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뉴럽 영양학회지의 자료에는 비타민 A를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콩나물국에 들기름을 몇 방울 첨가하거나 콩나물 무침을 들기름 양념에 버무려 먹는다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콩나물과 들기름은 이 맛은 물론이고 신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콩나물은 옛날부터 일부러 햇빛을 차단해서 키워 먹었는데요. 사실 햇볕을 차단해 키운 이 노란 콩나물보다 햇볕을 받은 초록 콩나물이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해주는 엄청난 양의 제니스텐이 들어있으며 간 건강에 좋다는 아스파라긴산은 5배, 항산화 성분인 이소폴라본은 4배, 비타민C는 22배, 제니스텐은 4배가 들어있습니다. 초록 콩나물에는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초록 콩나물을 꾸준히 드시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사례도 있고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꼈던 이 주부님이 직접 키운 초록 콩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은 뒤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콩나물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작용. 콩에는 제니스테인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유방암,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폐암과 결장암, 직장암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콩을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과 변비 예방입니다. 칼륨과 섬유질은 고혈압과 변비 예방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성분인데요. 콩나물에는 100g당 29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 배설에 고혈압 예방과 완화에 좋습니다. 또한 콩나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 내에서 물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배변 횟수와 대변량을 증가시켜 변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 이 콩나물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고 뇌기능 퇴화를 막아 기억력 향상 및 인지 능력을 향상하여 치매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치매는 콩나물국을 부지런히 먹어도 잘 낫는다 합니다. 가끔 콩나물 머리와 뿌리를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콩나물을 손질할 때 머리와 뿌리를 모두 떼어내면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없습니다. 콩나물 머리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C가, 줄기에는 비타민 C와 섬유소가 풍부하며 뿌리에는 숙취 해소를 돕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분해를 돕는 아스파라긴과 아스파르트산이 콩나물의 대표적인 숙취해소 성분들입니다. 따라서 해장용으로 이 콩나물국을 끓인다면 손질할 때 끝부분을 떼어내지 않는 게 좋고, 이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들도 콩나물 뿌리까지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뿌리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요. 농촌진흥청이 콩나물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뿌리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그램당 약 3.99mg으로 2.37mg인 몸통과 3.2mg인 머리보다 많았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하는 콩 단백질인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는 성분이니까요. 영양을 생각한다면 콩나물 몸통뿐 아니라 뿌리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올려주는 식품과 여러 가지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콩나물이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